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리빌의 갤럭틱 사이언스 시즌 2.5 타리스 모험기. 지금 2개 행성인 어비스에 왔습니다. 이 타리스를 타고 이 행성에 온 거예요. 이 녀석 원래 센 녀석인데 지금 제가 아주 강력한 아이템 효과를 받아서 버티는 거예요. 원래는 한 대, 두대 정도 맞으면 즉사합니다. 이거 챙겨가야 돼. 영혼의 모으 다섯 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얘 이름 대보면 시면의 마수하면서 HP가 400이나 돼요. 거의 드래곤급입니다. 으악! 그래서 나 들어가야 되죠. 문 열린 데 찾아가지고, 들어가. 어이씨! 들어가야 돼! 괜찮아요. 저 녀석은 못 들어와요. 아, 드디어 힘든 하루였어. 힘든 나날이었어. 어쨌거나 잘 구했어요. 성공적으로. 자, 다시 달로 들어갈까? 아니면은 어디 갈까요? 갈 데가 많은데, 다시 일단 달로 돌아갑시다. 원래 제가 있었던 곳. 이 윙윙 하는 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비행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화성 갑시다, 화성. You need a TARDIS key in open the TARDIS. 이렇게 키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키 없으면 못 엽니다, 이거. 자, 화성을 갑시다. 도착했다. 그래서 잠시만, 가더라도 나무랑 뿔뿔이랑 먹을 거는 챙겨갑시다. 석탄도 챙겨가고 가자. 잠시만. 오, 화성이다. 화성의 미생물이에요. 오씨. 슬러지 링. 오, 경험치가 좀 쌌지만 진짜 쌉싸해. 근데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얘들? 오씨, 계속 나와 얘들. 어디서 계속 나오는데 이거? 여기서는 동굴, 넝굴 이런 데서 나오는 건가? 잠시만요. 아, 이런 데에서 생성되나 보네. 철광석이다. 오오오. 대쉬광석이 여기 있구나. 와씨. 야, 얘도 계속 나와. 이 어떻게든 멈춰야겠어, 이거. 잠시만. 와, 진짜 이거 빨리빨리 막아봐. 와씨.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 더 이상 뭐 스폰 안 하지, 이제. 내가 이거 저거 다 부시한 스폰들이었으니까. 그리고 1720이라서 공격에 딜레이가 없어가지고 다행이지, 이거. 이건 또 뭐야? 오케이. 공격력 올라갔대. 하도 때려가지고. 오, 야, 이거 생각보다 아픈데, 이거? 오, fish and a rice cake. 철광석. 가공되지 않은 대쉬. 구리광석. 아직 산소는 좀 있고. 저기 또, 모니터가 또 있구만. 일단 잠시만, 체력을 좀더 올립시다. 지금 여기서는 체력이 더 우선인 것 같아. 야, 구속 언제까지 걸리? 야, 구속 계속 걸리니, 이거? 아니면 저 구속이 그건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약간 좀 중력을 더 받는.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진짜. 생긴, 그제 생겨가지고. 혹시 또 스폰하지 않겠지, 이거? 근데 화성은 원래 지하밖에 없나? 지상 좀 구경해 보고 싶은데. 일단 전차 거미 좀 죽이고. 어, 뭐야 또. 문 어디에 열냐? 오케이. 자, 이거 부수고 가요. 오케이, 개운하다. 어우씨, 진짜. 화성 생각보다 힘든 곳이네. 화성을 조금, 뭐야, X와 Z밖에 좌표를 못 바꾸네? Y는 안 되나? 포스필드 액티비트. 포스필드 끄고. 소행성 때로 갑시다. 가니가 그냥 어차피 먹을 것만 침투하면 될것 같아요. 됐다, 도착했다. 오야, 잠깐만. 오, 야, 나 날개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잠깐만, 이거 얘 좀. 진짜 소행성 되잖아, 이거. 오, 진짜 완전 위험하네, 이거. 진짜 소행성도 있어, 여기. 소행성 암석. 이걸로 뭐 할 수 있냐? 오, 이걸 갈면 엔더 진주랑 리튬이랑 이것저것 나오네요. 근데 나 숨을 쉬고 있는 거니? 아, 산소 탱크로 하고 있구나. 오, 이건 뭐예요? 소행성 암석, 오. 이걸 어떻게 일반적으로 여기로 올 수가 있나? 아, 이게 소행성 암석이, 이게 다 이거구나. 오, 뭐야, 이 안에? 알루미늄 엄청 많아. 우와! 완전 엄청나다, 여기. 알루미늄 광석 개쩔어. 잠깐만, 횃불 좀 가져올 걸 그랬네. 횃불 안 가져와가지고 안에 너무 어두워. 야, 자원 굉장한데? 안에는 쭉 뚫어볼까? 알루미늄 또 있네?
나 생각보다 깊은데 이거? 암석이 됐다. 죽었다. 다른 암석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다 알루미늄일까? 왜적 아프냐 나? 아 구석이 있구나 또.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 와 근데 진짜 알루미늄이 저렇게 많이 들어있을 줄은 몰랐네. 베인마이너 그것도 하다가 멈춘건데 저게. 아까 또 바닥에 보면 또 더 알루미늄 더 남아있었잖아요. 제가 멈춘거란 말이야 하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 그냥 일단 돌아가자 여기 아프다. 진짜 소행성 때야 소행성 때. 진짜 비행 장비를 없이 여기 왔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될 뻔했어 이거 진짜. 문 어디냐? 여기다. 문 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문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다른 부위에는 그런 거 없어요. 들어가자. 오케이. 와, 뭐야. 산소 기어 빠졌어? 아, 아닌데? 깜짝 놀랐네. 산소 기어가 왜 여기 나와 있어? 소행성 암석과 알루미늄 광석 진짜 엄청나게 구했습니다. 와 진짜 이거 대박이야 대박. 자 일단 돌아가자. 아니 한번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창고가 꽉 차가지고. 아니면 잠깐만 여기서 이거 좀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타지스 안에서 나무를 심어서 자랄 수 있는 거 없는가 테스트. 일반 나무 하나 그리고 영혼의 묘목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거 키워지나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상자를 좀 더 마련해가지고 프로메티움 그리고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저거 계속 곡괭이질 하려면은 아니면은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던가. 자 이제 뭐야 이거 이클립스인가? 클립스라고 하기엔 C가 없는데? if 엘립스? 엘립스? 엘립스가 뭘까? 그냥 가보면 알겠지만 가보면 딱 느낌이 오지 않겠어? 도착한 것 같다. 가자. 오 깜짝이야. 오 야 여기 아픈데? 좀? 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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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파 가야돼. 빨리빨리! 오! 야, 엄청 아프네, 여기. 분위기 보니까 독이 있네, 독. 독이 있어. 오우, 겁나 아프네. 독 때문에 아프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래서 독이라고 하긴 나 지금 산소막 끼고 있지 않니? 아무튼, 여기는, 잠시만, 나무 자랐다, 쟤는. 얘는 아직 안 자랐는데, 저쪽은 자랐어요. 인프데브나 한번 놀러갈까? 클래식. 아 케이브 게임 마인크래프트 완전 초창기. 제가 옛날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이 타리스 장치 타리스는 공간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여행한다. 마인크래프트 초창기로 왔습니다. 우와! 으아! 마인크래프트 초창기로 왔어요 지금. 아 여기다 케이브 게임. 근데 하필 생성된 위치가 좀 안 좋다. 오오오! 야! 여기까지 할게요.